그 지난번에 여름에 로드킬 당할 뻔한 두꺼비를 세이브해서 오늘 드디어 지난번에 방생을 해줬습니다. 아주 살을 통통하게 찌게 해서 방생을 해줬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 그냥 두꺼비랑 개구리랑 뭐 장수풍뎅이랑 이런 것들이 그냥 포가 돼 있어, 포가 돼 있어. 너무 많이 그 로드킬 당해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구해줘서 방생을 해줬습니다. 아, 근데 그 로드킬 당한 것들 봤더니,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막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냥 죽는 것보다는 채취를 해서 잘 먹여서 살려주는 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거 봤고, 그 다음에는 요즘 그 3월 중순부터 말까지 막 알을 낳는 시기인데, 이 개구리 알인지 두꺼비 알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계곡에 봤더니 순대처럼 생긴 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봤더니 그, 무슨 그, 부화하기, 한 1, 2주 정도 나왔던 올챙이 비슷한 것도 있고, 근데 올챙이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흰 꽃이 있어서 한번 찍어 본 것입니다. 부처님도 하나 좋아, 하나님도 하나 좋아, 예수님도 하나 좋아, 알라님도 하나 좋아, 마리아님도 하나 좋아. There's no more the supreme God. 더 이상 없다. 세상 최고이신 하나 좋아, 하나 좋아, 하나 좋아. 부모가 자식을 어루만져 주듯이 잘 보살펴줘야 되겠죠. 근데 부모 자식한테 배운다고도 합니다. 좀 잘난 자식한테 뭐좀 배워보는 게 어디가 어때서요? 원래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왔다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4월입니다, 4월. 정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밖에 나가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날씨가 그렇게 만들어요. 기분이 우울해져 있어도 화창한 날씨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치유가 될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모르게 시간이 막 가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아랫배만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얼굴이 조금 살쪘는데 정말 짜증나게 하더군요. 날씨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왠지 저절로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좋아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용기.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했듯이 I'm a living laboratory, living lab.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뭐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달에 10kg 이상을 줄이려고 합니다. 한 달에 10kg 이상, 10kg에서 한 12kg 정도? 일주일에 한 3kg를 빼는 것인데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 한번 1kg에서 3kg 정도를 빠지게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다시 되살려서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아까 되게 노력을 한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한 달에 무려 거의 8kg, 거의 10kg, 9kg에 가깝게 뺐는데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4월달 한 달에 10에서 12kg 빼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을 만들어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암시는 줬어요. 살을 빼야겠다고. 그래서 쭉 왔는데 약간 체크를 할 거예요. 어떤 일이 뭐가 있었나. 보기도 좋게 깨끗하게 인쇄해서 프린트했는데 4월 1일. 4월 1일날 봤더니 였다가 했어요. 였다가 4월 2일 82.5kg, 82kg, 85.2kg인데 이제 몸에서 살 빼라고 신호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날은 우엉차와 물만 마셨어요. 근데 배가 별로 안 고프더라고요. 몸에 이 지방 덩어리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40분 정도 실내 운동을 했어요. 실내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실내 운동 후한 40분, 40, 50분 정도 사우나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후 몸무게 재봤더니 81kg가 됐어요. 물론 이제 사우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에 있는 땀으로 이제 물기와 수분이 많이 빠진 거겠죠. 82.5kg에서 81kg. 물론 1.5kg가 감량했는데, 물론 이건 이제 사우나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물론 이날은 분명히 우엉차와 물만 마셨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좀 이제 좀 다고진 마음을 갖고, 예, 간헐적인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굶는 것은 아니고, 굶다라는 개념하고 단식한다는 개념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달 동안 10에서 12kg,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낼 것입니다. 제가 그, 일본 책을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이제, 운나고꾸로는 심리학교에 대해서 한번 쭉 해봤습니다. 이제 좀 봤는데, 앞부에 재밌는 부분하고 중간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영 어더스 정보편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 보면 혈액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액형별 여러 가지. 이게 보통 보면 재미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문학과에서 어떻게 그거를 표현했나 이런 게 재미있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있으면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A부터 Z까지 언급이 많이 된 이 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 그 전에 그거 왜 안 했어? 제가 이 살을 빼려고 깊이 있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랫배에 살이 튀어나오면 거의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그런 타입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살이 찌면 찔수록 제 상태가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캐치해야 되겠죠. 캐치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무의식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타협을 좀 해줬으니까 제 의지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막 없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살이 막 찌면 생각이 막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몇 년 전 했던 그 방법을 응용해서 다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4월 화창한 날씨 덕에 다시 에너지를 모아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전 정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잘 나와 있더군요. 주로 미국이나 일본을 합니다.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니까. 지난번에 비해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그 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해봤죠. 뭐 레인이다, 사워다, 팀이다, 뭐 팀플레 뭐 쭉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그 찔러죽이는 살인에 대한 것을 할 것입니다. 찔러죽이는 진짜 공포 스릴러를 많이 보니까 찌르다, 사람 찔러죽이다, 찌르다, 찌르다에 대한 것을 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 ZAP, ZAP이라고 아주 많이 쓰는 것을 했는데요. 오늘 그와 발음이 비슷한 ZAP입니다. ZAP. 물론 ZAP이라고 하면 경멸적인 말로 일본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JAP 대문자 쓰면 속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버릇 없는 콧대 높은 유대인 개의 아가씨나 도련님 말합니다. 근데 또 있지만 여기서는 JAP입니다. JAP가 아니고 JAP예요. 어, 왜 이걸 하냐면 이번 주제가 찌르다, 찔러 죽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ZAP와 JAP, ZAP을 하는데 GAP, 발음이 비슷하니까 ZAP을 먼저 뜻을 보면 GAP, ZAP.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아는 잽, 권투선수는 잽잽잽 때리는 거죠. 두 번째, 세게 찌르다. 영화 때 보면 찌르는 장면이 상당해요. 찌르는데도 가만히 푹 찌르는 장면이 있고 세게 팍 찌르는 장면이 있고 완전히 난도질해서 막 찌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영화나 이런 게 무슨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수사극 그 실제 그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걸 보면 실제 그 상황에서 사람이 그렇게 찔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어떤 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뭐 칼로 사람을 토막을 내든 뭐든 뭐 이런 게 있는데 영화나 대중매체에서는 이게 어떤 노래에 의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죽이는 거. 일단 오늘 찔러 죽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뭔가 날카로운 걸 푹 초사히 푹 찔러 죽이는 방법이 있고 세게 내서 찔러지는 방법이 있고 비어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또 비어 죽이는 방법 베어 죽이는 방법이 있고 보통 전쟁에서는 베어 죽이죠. 그 다음에 막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칼이나 이런 걸로 죽이는 방법이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그 노래 같은 걸. JAB를 보면 더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보게 되겠죠. 세게 찌르다. 그럼 찔러박다. JAB 찔러박다. 뭔가 찔러파고 찔러서 박어. 찔러서 박다. 그 다음에 몸을 날카로운 것 따위로 콱 또는 푹 찌르다. 숲속의 부분과 거기 봤더니 거기 좀 잔인한 영화인데 좀 작품성 있는 그 영화인데 좀 약간 유명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60년대, 70년대 어떤 그런 느낌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사람을 이 길다란 송곳으로 푹 찔러서 죽여 푹 찔러서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 그냥 죽이는데 왜 거기서 사람을 송곳 같은 걸로 푹 찔러서 죽였을까요?
어쨌든간 여기 보니까 제가 보면 날카로운 것 따위로 콱 또는 푹 찔러 죽이다. 세게 찌르다. 몸멋을 몸멋에 찌르다. 인두를 써야 되겠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좀잘 나와 있어. 근데 방법이 다 다르게 나와 있죠. 연장, 사람 죽이는 도구도 여러 가지 있듯이 찔러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상대에게 잽을 넣다. 권투에서 잽을 넣을 때 찌르는 거죠, 찌르는 거. 그다음에 몸멋을 재빨리 한대 먹이다. 재빨리 한대 먹이다. 날세게 찌르기. 푹 찌르는 것도 있지만 날세게 팍 찌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겹찌르기. 찌른 데또 찌르기. 깐데 똑같아가지고 겹찌르기. 찌른 데또 찌르기. 그럼 막 하다 보면 상처가 나는데 거기 또콱 눌러줘 아프라고. 찌른 데또 찌르기. 잽 권투. 부어. 피하주사, 예방접종, 갑작스러운 통증, 따끔한 것, 비난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이컷 잽에 타면 몸을 비난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푹 찔러 죽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영화나 특히 공포, 스릴러 또는 수사극 드라마 등등 다 자주 많이 나오죠. 찌르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 찔러 죽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JAP, 잽. 그리고 발음 비슷한 JAP. JAP랑 발음 비슷하니까 잽을 쓰겠죠. JAP, 전자레인지로 뭐 요리를 해먹다 등등 여러 가지 전자광선이다, 뭐 물어 뜯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JAP를 소개시켜주고 여러분 혹시 그 GORE 우리나라 발음하면 고래가 되겠죠? 고래 고래 일본어는 고래 고래 이거인데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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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가 아니고 읽는 방법이 고월 고월라고 발음합니다. GORE를 고월 고 우리나라 고래라고 발음하겠죠. 고월 고 고월이라는 영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월 고월 고월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월 고월 고어드, 즉 펀입니다. 고어드. G-O-R-E. 고어 보면 첫 번째 펀인데 익사. 상처의 피. 상처의 어떤 피? 또는 엉긴 피덩어리. 엉긴 피덩어리 하니까 그 고리가 생각나네요. 고리. 고리는 피덩어리가 있죠.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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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고리라고 발음하는 그래서 고어입니다. 상처의 피는 엉긴 피덩이가 생각납니다. 엉긴 피덩어리 하니까 고리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열 장애 이런 거 피 많이 흐르는 거 보이죠? 피. 물론 F-Lex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처의 피나 엉긴 피덩어리. 고어는 살인, 살육. TV 영화의 유혈 폭력 장면. 싸움 장면 유혈. 피가 피 흘리면서 막 싸움 장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걸 많이 보일까? 두 번째. 짐승이 뿔 또는 엄니를 봤다. 이게 버그랑 비슷한데, 몸을 뾰족한 연장으로 찌르다. 여기 있네. 여기도 찔러는데, 뾰족한 연장으로 찌르다입니다. 뾰족한 연장으로 찌르다. 또는 꿰뚫다. 뾰족한 연장으로 푹 찔렀는데, 여기까지 통과된 거. 꿰뚫다. 바위가 배전 따위에 뚫어 부수다. 또는 꿰뚫다. 바위가 지나는데 바위가 배를 콱 부수는. 그럼 세 번째. 그 세 번째 뜻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어는. 고어. 고어라고 있습니다. 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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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말이 아니라 고어입니다. 스커트. 우산 등을 만드는 고어. 삼각천. 여기 삼각천이 나오네요. 의복 따위에 뭐, 폭을 넓히는 삼각형의 헝겊. 의복을 이렇게 넓히게 삼각형의 헝겊을. 삼각형. 여기 있을 때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때문에 이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삼각형 때문에 그냥 이게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죠. 복식. 부분 조각에 이어서 스커트 따위에 만든 천 조각. 청바지 등은 삼각형 어떤 천조각이 있고 삼각형 모양 천조각에 대해서 넓히는 스커트 같은 거. 여기에서 두 번째 펀으로 몸을 뾰족한 연장으로 찌르다. 꿰뚫다가 있네요. 뾰족한 연장으로 뾰족한 연장으로 찌르다. 뾰족한 연장으로 찔러 죽이는 게 있겠죠. 뾰족한 연장으로 찌르다. 뾰족한 연장으로 찌르다. 유리. 유리 파편에 뾰족한 걸로 찌르다 할지. 어쨌든 뾰족한 걸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보면 보통 펀. 펀에서 온 노래다. 펀에서 온 노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고어가 맞겠죠. 고어가 맞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지만 JAB 잡 보면은 날카로운 것 따위로 콱 또는 푹 찌르다. 콱 또는 푹 찌르다가 있고 여기서는 고어를 보면 뾰족한 연장으로 찌르다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쩍쩍 JERK 쩍쩍쩍 쩍쩍에도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쩍이 움직인데 갑자기 움직이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찌르다가 있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팍 찌르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대단히 잘 사용하는 스틱에도 동물을 찔러 죽이다. 여기는 동물을 찔러 죽이다가 있어요. 근데 동물을 찔러 죽이다. 물건인 사람, 동물, 신체 일부에 찔리다. 찔러 넣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영어 여러 영화를 봤지만 이 잡, 골, 잡, 스틱 등등 국내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레쉬라는 뜻을 보면 칼 등을 살에 찌르다. 이런 뜻이 있고 핑, 핑크에도 보면 몸에서 가느다란 칼 등으로 찌르다. 가느다란 칼로 찌르다. 스틱이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작가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느냐겠죠. 정통적인 노래 로라는 의미에서 했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찌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겠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잡, 골, 핑크는 한묶음이에요. 그리고 플래시도 좀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스틱과 적도 한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찔러주는 방법이 다르겠죠. 필요에 따라서 찔러 죽이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사용하는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머, 칼, 그다음 에스, 도끼인데 곡괭이 비슷하게 저기 홈이 비슷하게 생긴 그 도끼, 그다음에 낫,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낫, 뭐 가위, 총, 뭐 실로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켜 죽이다, 그다음에 뭐 약을 써서 죽이다, 토막내 죽이다, 불태워 죽이다, 화상 불태워 죽이는 거 뭐 고문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작전 어떤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찔러 죽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래 또 보면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오늘 JP, 잡과 구월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외에 플래시도 있고 핑크도 있고 있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단어에 찌르다, 찔러 죽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월 재밌지 않습니까? 삼각형. 삼각형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위에 거를 저번에 얘기했던 고리. 고리가 여기 고어에도 맞네. 엉긴 피덩어리. 상처의 피. 피가 쭉 흐른다 했지. 블러드라고 불러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289어. 오늘은 좋은 상쾌한 긍정입니다. 아무튼, 에이스. 저번에 말했던 에이스. Very good. He's an ace reporter. 에이스. 카드 1의 1패에서 고수. 제1인자. 미국 소로 1달러 지폐. 1년의 현기. 최고 점수. 친구. 또는 극소리야. 다음, action. Excitement. Do you know where the action is this time? 활동, 행동, 진출, 기상, 법률, 소송, 성찬식, 미사, 전문. 수고, 성교, 내기, 도박, 활기, 자극, excitement. 여기서 보통 이제 유흥가를 말합니다. 유흥가. 다음, awesome, awesome, great. What an awesome sunset. 미국어, 훌륭한, 최고의. 근데 이 awesome이라는 뜻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또는 경외심을 갖게 하는 무서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구어로서 최고라는 뜻을 말했어요. 에이스처럼 놀랐다. An awesome sight. 무시무시한 광경. 그다음 bad. 우리가 많이 알고 bad. B-A-D. Intense. 되게 강렬하다. Wow. What was really a bad mood? 일반적으로는 나쁜, 좋지 않은, 싫은, 심한, 서투른, 나쁜 점, 나쁨 이런 뜻인데 bad 해서 속으로 굉장한 인류. 반어적으로 쓴 거겠죠. bad 하면 속으로 굉장한 인류인. 에이스 정도 되겠습니다. There's so much bad in the best of us.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면 나쁜 점이 많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거는 거의 속어처럼 써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There's no such bad in the best of us. Bashed, crushed. The bird was bashed beyond recognition. 속어 찌부러진, 두들겨 맞은, 술에 취한. 찌부러진, 술에 취한 뜻인데 bashed. Bashed 뜻을 보면 그걸 강타하다, 때려 눕히다, 비난하다, 혼나다, 이런 혼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beyond recognition 하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Beyond recognition.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망가졌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Beyond recognition.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다. 사람이 완전히 으깨졌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럼 bench. 우리가 많이 아는 bench. Take out of the game. He was bench during the basketball playoff. bench. 긴 의자, 걸상, 운실 등 화분 때. 시합에서 빼다. Take out of the game. Playoff 많이 듣죠. 연장 또는 결승전. Big stick. 아주 긴 stick. Big stick. Big issue. Big issue. Big stick이래요. Big stick. Big issue. The citizen made a big stick about the new nuclear power station. 수고. 특히 소방용 고가 사닥다리 또는 큰 문제 대소식. 말 그대로 고가 스틱 사다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Blown away. 노래 제목도 나오고 blown away. Greatly impressed.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 I was blown away by his donation of million dollars. 미국 소를 사살하다. 감동시키다. 무엇을 일방적으로 패배시켜서 감동시키기가 되겠죠. Blown away. 다음, bread. bread은 빵인데 여기 money가 있네. money. I need some bread to pay for my car. 빵, 식빵, 생긴. 무엇을 빵가루를 묻히다. 속으로는 돈. break. opportunity. 부러지다 인데 여기 opportunity겠네. a lucky break help him get the job. 그 보통 a break. 운 기회. 특히 행운. 호기. 우대 좋지. 실수, 바보지. 여러 가지였는데, 여튼, break는 opportunity. 근데 우리는 보통 기회가 좋다는 opportunity를 얘기, break라고 얘기할까요? 아. bug은 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dollar입니다, dollar. Do you have a bug I can borrow? bug이 펀을 많이 갖고 있죠. 수사 쓴 남자 1달러, 100달러 내기 돈, 사제. 그럼 강력히 반대하다. 뭐, 톱질, 틴틀, 문틀, 허풍, 제자랑 등 여러 가지 많죠. 그다음 call. call 보면, prediction. The weather man made a good call about when the storm would come. 예상하다, 콜. 콜이 이제 또. 다음, catch some rays. Get some sunshine. I'm gonna lie on the beach and catch some rays. 태양빛을 봤다. 썬텐하다. catch some geese.
Get some sleep. I need to catch some G's before I go on my trip.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말했듯이 A부터 Z까지 언급이 많이 된 펀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 전에 네. 자, 네, 그리고 그 A부터 Z까지 펀을 이제 소개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말한 것은 사전에 보면 A, 알파벳 보면 펀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짜리고 네 개짜리가 있는데 알파벳 A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단어는 무엇인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걸 A부터 Z까지 기본적으로 동물은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상일 것입니다. 또는 다섯 개 또는 여섯 개 그 이상일 것이겠죠. 단어에 따라서 열 개를 가진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나 두 개씩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A. 근데 이 A라는 단어는 단어라기보단 단독 알파벳이죠. A. 제1급 A급 또는 50 또는 50, 500을 나타내는 중세의 로마 숫자. 500이라는 것은 A가 아니고 다른 걸 갖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누는 에이스. 그리고 접두로서 A가 있습니다. 접두사로서 A는 on, in, into, to, toward, of, up, out, not, without, this의 알파벳 A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without이나 뭐 to, without 같은 건 다른 의미도 있죠. not도 있고. 자, 별 의미는 없죠. 다음은 앞에 B인데요. 여기에 좀 있습니다. 꽤 4개짜리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서 5개짜리도 있는데 펀 6개짜리 두 개를 소개했습니다. 뻑과 뻑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뻑, 아니 뻑, 우리가 많이 뻑. 6개나 있는 수컷. 부어, 흑인 남자, 시시한 젊은이, 청년, 달러, 카톨릭 사제. 카톨릭 사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의미가 같죠. 그 다음에 호칭, 이바, 젊은이. 옛날 말로는 고어. 아까 말했던 고어가 아니고 옛날 말. 멋쟁이, 댄디, 미국 군사소급 최하급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달러가 있네, 달러. 다음 두 번째. 말, 당나귀 등이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려고 등을 굽히고 머리를 낮추어 앞발을 박차다 뛰어 오르다. 등에 사람을 막 떼어내려고 이런 거 가끔씩 보죠. 미국으로 완강히 저항하다. 강력히 저항하다. 반대하다. 차가 갑자기 덜커덕 움직이다. 급발진, 급발진 같은 거. 문제 따위를 피하다. 급발진이라는 것을 좀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문제 따위를 피하다. 머리나 뿔로 봤다. 도박을 하다. 자랑하다. 허풍하다. 혼내다. 도박을 하는 행위. 마작이랄지, 카드놀이랄지, 고스톱이랄지. 돈이 얼마만큼 걸렸냐. 그런 문제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미국에서 톱질 못함. Sawhorse. 최저. 띵틀, 문틀. 영어로 뱀장어. 뱀장어 잡는 소쿠리 또는 통발. 통나무 등을 톱으로 켜다. 써. 네 번째. 고어로 카드놀이. 포커에서 다음선. 딜러를 나타내기 위해 그 사람 앞에 놓는 표. 구어. 또 뻑. 책임. 딱 보면 책임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벅에서 나왔겠죠. 책임. 또 뻑. 의사결정의 책임.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돌리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돌리다. 이것은 이제 수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알리바이를 댄댈지. 여섯 번째. 미국 고어로 완전히 완전 또는 적나라하게. 다음에 요거는 if예요. 사전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건 6개겠고 어떤 7개인데 막 그걸 풀어서 쓰면 7개가 되고 묻혀서 쓰면 6개가 됩니다. 다음에는 7개까지 나오는데 차체. 차체 많이 나오죠. 차 폐차 위에서 보면 차나 또는 차 만들 때 차체 많이 나오죠. 자, 동물로는 벅을 BUG 벅도 쓰고 BURG 벅도 있고 BURG 벅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BUG 벅을 많이 쓰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BURG나 BURG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버십니다. 버. 자, 그 다음 버십니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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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할 그러나가 아니고 이것도 펀입니다. 사람 짐승 머리를 뿔로 봤다. 버게도 보면 뿔로 봤다가 있는데 여기도 있네. 버. 발이 비슷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로 뿔로 봤다. 또 밀다. 부딪치다. 땅과 땅 마주치다. 또는 돌출하다. 두 번째. 포도주 맥주 등의 큰 술통. 여기에는 큰 술통이 있어서 또 의미가 같죠. 일반적으로는 통, barrel. 세 번째, 물건의 굵은 쪽, 굵은 쪽의 끝. 통나무의 밑도, 낚싯대 권총의 손잡이, 총은 개머리판, 화살이 오니, 돼지의 어깨살이 위쪽 끝, 두꺼운 가죽, 또는 남은 토막, 남은 조각. 아, 담배의 꽁초. 담배도 보면은 그냥 담배가 아니라 꽁초 담배였어요. 꽁초 담배. 속으로는 담배에 관련, 구어로는 궁둥이. 또 궁둥이라는 의미가 있고 있어 벗을 많이 쓰겠죠. 미국 속으로는 병역 복무 기간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몇 개월. 미국 속으로는 단기간, 짧은 복무 기간. 얇게 썬 돼지 어깨살. 담배를 비벼 끄다. 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담배를 비벼 끄다. 미국 학생 속으로 매우 굉장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뜻을 갖고 있는 궁둥이라는 뜻이 있고 짧은 꽁초라는 게 있고 포인트는 또 담배를 비벼 끄다. 이게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네 번째. 사격의 관역, 표적. 이거 많이 나오죠. 사격의 관역, 표적. 마악이랑 똑같은데 이건 좀 다릅니다. 사격장. 미스터 선샤인 같은 데 사격장 많이 나오고 마지막 사무라이 거기도 사격장 많이 나오고 흑둔덕 사격할 때 뒤에 흑둔덕 막 쌓아놓은 거 그 다음에 빛곰 경멸의 대상 표정 막이랑 비슷하네 뜻이 막
태어, 목표, 한계, 끝을 맞대다. 인접하다. 인접하다. 이거는 제 수첩까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물, 넙치, 가자미. 또 여기 다섯 번째. 넙치나 가자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죠. 특히, 스냅 놀래미 가자미. 헤일벗. 여섯 번째. 고기 잡는 바구니. 그물. 위에 그 통발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뱀장어를 잡는 소쿠리는 뻑이고, 여기서는 고기를 잡는 바구니와 그물은 뻗입니다. 근데 벗과 동물은 BUT, 벗을 많이 쓰죠, 벗. 아주 많이 쓰죠. 그래서 벗에 또, 벗이 갖고 있는 게 또 그, 동음이었는데, 첫 번째가 바깥방.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안방이 아니고 바깥방. 방 두 개인 주택이 부엌, 주방. 그리고 벗 접도로 네 개의 탄소 함유를 한, 탄소가 있네요, 탄소. 자, 그 다음에, 벗에 비해서, 벤이라고 써요, 벤. 이게 서로 이제 상반되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벗에 대해서 벤은 반대 개념으로 안방, 바깥방이 아니고 안방 또는 거실. 그리고 산꼭대기, 또는 바깥이 아니고 안쪽에, 그 다음에 고추냉이. 이게 이제 벗과 벤의 서로 다른 개념이겠죠. 벗, 빈을 벤으로 읽는다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했네요, 벗. 그래서 B에서는 벗과 벗이 선이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써요, 이건. 벗과 벗. 벗은 상당히 많이 쓰죠. 벗 하나에 인접하다도 있고, 담배를 비벼 끄다도 있고, 벗은 응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대사에서 많이 써요. 그러나 많이 쓰죠. 그러나. 벗. 자, 그 벗, 아, 그 다음에 그, 벅, 벅에도 무죠. 벅도 많이 쓰죠, 기분. 강렬히 저하다 했지.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세탁, 재물, 알칼리스, 표백, 표백제. 표백제 많이 쓰죠. 자. 다음은 C, 알파벳 C입니다. C는 일곱 개의 편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com과 콘입니다. 콘 한 것 같은데, 먼저 com, COMP입니다. COMP. 1. 십자공으로 일하다. 십자 같은 거. 글자 맞춘 거다. 활자를 짜다. 조판하다. 십자공. 요거는, 요것도 보면 미국 거로 무료 초대권. 요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무료 초대권. 무료 초대권을 주는 거. complimentary ticket. 특별 손님등에 대한 무료 서비스. 무료. 무료 서비스. 증정품. 남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세 번째. 벌충 보상. 벌충이나 보상. compensation. 요거 많이 쓰죠. 벌충. 벌충이나 보상이 다른 단어에 들어있으면 바로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국어로 종합중등학교. comprehensive school. 또는 그거를 보통 comes. 해서 전공 과목 등의 종합시험. 종합시험. 대학원 같은 데 가면 종합시험 보는데, 중등과정의 종합, 전공 과목의 종합시험이 있나요? comprehensive school. 다섯 번째. 미국어로 재즈, 불규칙한 리듬을 반주하다. 요거는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불규칙한 반주들로 어떤 그 의미 보이지 않는다지. 다음 여섯 번째. 경쟁. 요, 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경쟁이죠. competition. 경기, 콘테스트에 참가하다. competition. competition, 경쟁. 일곱 번째. 일시불. 일시불도 많이 써요. 일시불인데, 여기 일시불. 일시라는 게 다른 데 써서 일시불. 여덟 번째. 리포유는 일곱 개 나왔는데, 다음은 여덟 개 나왔어요. 인터넷 컴퓨터에 대한 주체를 토론하는 뉴스 그룹이 한 종류. 컴퓨터에 대한 주체를 한다.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게 컴퓨니언, 컴퍼니, 컴퓨레이드, 컴퓨어 등 일곱 개 검사관이 있습니다. 컴은 회교, 경쟁과 관련이 있어서 요거에서 응용돼서 쓰는 게 상당히 많죠. 여기서 많이 있습니다. 무료 초대권 일반인도 많이 알고, 벌충 보상, 또 뭐 상쇄하다라는 말도 발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 많이 쓰고 일시불. 자, 그 다음에 콘. 콘은 지난번에 했는데 워낙 많이 쓰죠. 제한 의견을 반대하는. 반대론자 반대. 저항하다고 조금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에서 암기할 만큼 잘 배우다. 상세죠. 스쿠터나이즈. 이거 많이 씁니다. 다음은 뭐 정독하다. 잘 읽다. 암기할 만큼 외우다입니다. 정독하다. 줄줄 외운다 이거죠. 하니 배의 좋다를 즐겨다. 속으로 신용사기. 남을 속이다. 사기치다. 속으로서는 이거 사기치는 게 가장 많이 씁니다. 남을 속여 치켜서 몸을 시키게 하다. 남을 속여 돈을 빼앗다. 가만히선. 거짓말. 횡령. 유용. 유용이란 말이 뭘까? 유용. 유용하다. 한자가 안 돼. 허가 없이 돌려 쓰다. 허가 없이 돌려 쓰는 걸 유용이라고 합니다. Call a person into bind. 남을 속여서 사기하다. 이런 걸 많이 쓰겠죠. 남을 속여서 뭔가 하기하다. Call a person into bind. Into bind. 조명이 왜 이렇게 어둡지? 그 다음에 속으로 기결수. 전과자입니다. 죄수. 이거는 많이 응용이 되죠. 대중매체에서 영화나 소재로 많이 쓰고 폐결에 막 하면 해서 피가 나온다 했지. 이건 음악. 음으로서 으로. 이거는 일반 대화사에서도 많이 쓰고 으로. 에서처럼 많이 쓰죠. 뭔가 가지고. 다음에 여덟 번째 뜻까지 나왔어요. 영국 방어. 사람 물건을 치다 때리다. 못을 박다. 치다 때리다. 못을 박. 못 박는 거 많이 나오죠. 남에다 못을 박는다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콘, 함께, 전혀 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알파벳 D입니다. D. D는 저번에 드립이라고 한번 했을 때 드립이 전 시간 했는데요. D에서는 더, 더비 있습니다. 더비 여섯 개의 폰을 가지고 있는데 더, DUP, 더. 덮밥할 때 더비입니다.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더. 구강이 뺀 검으로 어깨에 가볍게 두드리면 남에게 나이트 자기 수혈하는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트작 수행하는 거. 그대를 뭐로 이미 안아줘줘, 뭐 그런 거. 새 이름, 별명을 주다. 별명을 주다. 또 별명을 주다.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는 별명을 부르다. 아카라고 하는데, 가축의 기름을 칠하다. 가축의 기름을 칠하다. 연구. 진물 낙스의 끝 마무리하다. 또 마무리하는 경우. 제국동을 매끄럽게 다듬다. 파리 낙스를 달다. 어린 수탉의 벼슬 잘. 두 번째는 미국 캐나다 소 서투른 녀석. 신참자. 담배. 세 번째, 찌르다. 콕콕 찌르다. 여기서도 찌르다가 있네요. 콕콕 찌르다. 콕콕 찌르다. 죽이나온 거 별로 상이 없어요. 살인하는데도 콕콕 찌르게 했어요. 그다음 복을 둥둥둥둥 치다. 복을 둥둥둥 치다. 속으로는 골프 등이 공을 잘못 치다. 골프 공을 잘못 치다. 이건 실수하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잘못하다, 실수하다, 자동차 찌르다. 실수하다, 속으로는. 네 번째, 영화 필름을 타국어로 재녹음하다. 더빙하다. 필름 테이프에 음향 효과를 넣었다. 또 카피하다. 음향 효과를 필름 테이프에 넣었다. 더빙하다. 녹화한 영상 녹음한 음을 재녹화, 녹음하다. 새로 넣은 녹음 부분, 재녹음 더빙. 다섯 번째, 스코틀랜드 영국 북부. 하고 강등이 깊은 웅덩이, 웅덩이 물웅덩이. 여섯 번째, 더빙 또는 더벅 이런 뜻으로 전액 지급하다 이런 건 대사에서 가장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기부하다. 그러고 보니 이 덮밥이 생각나면 덮밥 덮어서 먹는 밥. DUB BOB 덮밥. 아, 누구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밥이 서툴다. 어쨌든 간에 덮 해봤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E입니다. 접두사로 써 있는데 별로 할게 없어요. 그래서 F입니다. F는 프로로 여섯 개의 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FLU, 프로. 첫 번째, 굴뚝의 연도. 굴뚝, 연기가 지나가는 길. 송풍관, 가스 송관. 난방장치의 열풍이 송관. 보일러 등이 화관. 역관,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이 순간. 9월은 플루파이. 두 번째, 솜털처럼 가벼운 것. 보풀, 솜털, 부스러기, 손먼지. 하면 이렇게 가라앉을 만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망, 호리꿈을. 어망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네요. 통발갈지, 어떤 고기 잡는 거죠. 어망, 호리꿈을. 네 번째, 동물. 큰 깃의 깃까지. 창, 작살 등의 미늘. 화살 촉의 해양 닷까지. 다섯 번째, 건축. 난로의 측면 등이 나팔꽃 모양으로 벌리다, 벌어지다. 특히 창문이 바깥으로, 나팔꽃이 이렇게 벌어진 거, 창문을 바깥으로 여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창문을 안쪽으로 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여는 거. 미닫이가 아니라. 플루. 구어. 플루, 인플루. 인플루엔자에서 유행성 감기. 인플루엔자 독감. 플루라고 발음하네요. 다음은 알파벳 G입니다. 다섯 개의 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 우리가 말하는 진과 그레이브입니다. 그리고 진은 지난번 했으니까 지지지. 진, G-I-N, 진. 첫 번째 진. 호일 등으로 만든 독한 증류수. 증류수입니다, 증류수. 증류수. 일반적으로 속으로 증류수. 진을 마시다, 술 취하다. 조명기, 면화에서 면섬유를 분리시키는 기계. 커든징, 산악용 덫, 삼각 기준기. 산악용 덫, 요거 많이 나오는 거죠, 덫. 고정식, 일반적으로 기계 정치. 미국소로 흑인, 불량 소년 간의 거리에서의 난투. 불량 끼는 사람들이 난투나 시비. 이런 거, 청소년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청소년을 주제로 하다가 조면고, 짐승을 덫으로 잡다. 세 번째, 카드놀이. 둘이서 하던 러미의 일종 등 팩이 전부 짝이 되어 게임의 이기다. 네 번째, 비긴. 여기 비긴이 있네. 고어로 비긴. 비긴이 있기 때문에 또 진의 의미를. 원래 진은 이 비긴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다섯 번째, 여자 원주민 정도가 있습니다. 진이 의미하는 게 발음이 진과 같아요. J-I-N, 그다음 J-I-N. 해교 신화의 어떤 정령. 천사보다 하위에 있다고 하는 영을 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네 번째, 진, 비긴. 비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자, 그럼 그레이브. 이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게 내가 보기에는 뭐 중류수 많이 써. 속으로 중류수 쓰니까. 그다음 비긴 쓰고, 그다음에 여자 원주민 요거. 불량 소년 간의 거리에서의 난투 시비. 요거 많이 쓴것 같아요. 영화 주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레이브. 무덤, 묘, 떡, 묘혈, 묘성. 묘를 말하죠. 비유, 사지. 멸망한 과거의 것을 버리는 곳. 무덤, 더 그레이브. 주로 무덤, 죽음이나 파멸. 범죄자 등의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 거기에 보면 생매장이라고 있는데, 사람, 죽은 사람을 생매장하는 경우는 다른 거겠죠. 시체를 매장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매장하는. 이거 많이 나오는데, 살아있는 거를 생매장하냐, 아니면 죽은 시체를 매장하느냐에 따라서,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 연방, 야채로 저장, 굴, 또는 굴, 또는 사람 성격, 용모, 목소리 등이 엄숙한, 장엄한, 진지한, 침착한, 책임 문제 등이 중대한, 문법에는 저, 악센트, 약하게 하는 악센트기요. 색이 우울한, 수수한. 자, 색이 참 우중충하다, 또는 수수하다, 저채도가 되겠죠. 세 번째, 문어, 몸멋을 색이 다 조각하다. 요거, 요런 뜻을 많이 알고 있죠. 색이 다 조각하다, 몸멋을 마음, 기억에 새겼다, 음심하다. 다음, 각오 정도가 되려나. 세 명, 배바닥에 부착물을 떼어내고 도로 탈을 바르다. 다섯 번째, 템포가 완전, 당연히 장엄하게. 다음은 알파벳 H인데요. 다섯 개의 번을 가지고 있는 힙입니다. G에서는 진과 그레이브가 가고, 그 다음에 H. H에서는 엉덩이, 둥부, 허리, 헌치, 힙스, 고관절, 곤충, 기저. 야, 기절하겠네 할때 기절. 요 기절이 그 기절하고 좀 다르죠. 떠나고 좀 다릅니다. 건축, 지붕이 추녀 마루, 특히 옷이나 엉덩이에 닿는 것을 가르친다. 스포, 상대방의 엉덩이로 부딪히다. 몸무게 허리를, 허리치기를 걸다. 권총 등을 허리에 차다. 그 다음에 힙성의 실패.
비참한 추모. 두 번째, 장미의 열매. 장미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또 의미를 갖죠. 특히 들장미, 작은 열매. 세 번째, 응원할 때 내는 소리. 만세, 힙힙, 허레이, 힙힙, 호레이. 네 번째, 고, 우울, 우울하게, 우울 요거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고, 히피, 최신 정보의 발견, 아는 것이 많은, 능통한. 진보적인, 멋있는, 좋은 뜻도 있네요. 햅, 미국 소 최신 유행의 정통, 최신 유행의 정통하다. 그럼 진보적인, 흥미있는, 쓰르네. 여섯 번째, 힙해서, 힙프트너스에서 빗변, 사변. 삼각형에서 빗변이라는 어떤 사변을 말하죠. 그래서 힙, 힙, 장미의 열매가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H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I인데요. I까지 한번 해. I는 별 의미가 없는데 접미사 접두사에 네 개의 코너가 있고 in, 접두, not, in, into, without, on, toward, 안에, 동안에, 유생, 유행, 유행을, in, 요거는 해외에서도 많이 쓰죠. in, 유행, 유행.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펀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단어 몇 가지 소개시켜주면 based, 시친질 또는 가봉하다. 가봉하는 건 많이 나오죠. 두 번째, 구우면서 양념을, 양념 바르는 건 많이 나오죠. 세 번째, 구울, 사람을 지팡이 몽둥이로 되게 때리다. 이런 건 많이 나오는 거죠. 몽둥이로 때리다. 몽둥이나 지팡이로 때리다. 사람 행위 등 비난하는 야단하다. 몽둥이로 때리다. 또는 지팡이로 뭐 되게 때리는 거. 다음, 트럭. 발음이 개구리랑 비슷해. 예투. 여자용 드레스 감. 실내용 어린이 옷. 농부 작공이 입는 더덧. 작업복. 소매가 넓고 자락이 긴 수사복. 선원이 털 스웨터. 성직에 앉히다. 다음, 개. 우리가 만약 개그맨 할 때 그 개그입니다. 근데 이게 말을 못하게 제갈을 물리다. 제갈을 물리는 장면 많이 나오죠. 입에 뭔가 틀어 박는 거. 다음, 개그에서 질식시키다. 숨을 막다. 이거 많이 나오죠. 목소리 등을 못 내게 입을 물리는 거. 제가 입을 틀어 막고, 뭔가 입을 틀어 막는 거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구어. 대사에서 개그, 익사를 넣었다. 개그맨의 논리다. 또, 거짓말, 속이다, 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rd, g-i-r-d. 문어로 띠 벨트로 졸라매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띠나 벨트로 졸라매서 죽인달지. 졸라매다. 묶다. 거들이 있으면 거들. 걸치다. 두 번째, 비웃다, 조로하다. 그 다음에, 겁. 겁이 있습니다. 겁. 갑. 갑이라고 거있죠. g-a-b가 아니고 g-o-b입니다. 덩어리, 겁스. 미국 거를 풍부한. 두 번째, 입. 겁에는 입이 있습니다. 겁, 겁. 정확한 발음을 들어볼까? g-o-b 발음 어떡하나? 갑.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갑이 아니고, 영어는 확실히 갑을 느려서 발음하는 거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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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입, 침 가래를 뱉다. 스픽. 침 가래를 뱉는 게 다른 의미도 있죠. 스픽 있는데, 여기서 입이란 뜻입니다. 갑. 미국 고로 미 해군의 수령. 시멘, 싱은. 다음, 그로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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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울러. 으르렁거리는 사람, 딱딱거리는 사람. 방언 속어, 개. 개가 있네요. 미국 속으로 전자식의 확성이 스피커 인터폰. 요건 많이 나오죠. 인터폰이나 스피커. 영국 속으로 사륜, 합승, 마차, 화장실. 계란음이 듣고 화장실음이 듣는데, 미국 해군 속으로 열랑형 통화장치, 무전기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고로 양을 제어하는 맥주를 담은 그릇, 깡통 따위. 캐나다 속어. 항해에 방해되는 작은 빙산. 항해에 방해하는 빙산 또는 해빙. 해빙이라고 영어 제목도 있어요. 근데 왜 영어 제목 해빙을 썼냐? 의미가 있죠. 개도 있고, 스피커, 인터폰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어떤 항해의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핵, HACK, 핵도 많이 나옵니다. 도끼, 칼 등으로 마구 찌르다. 마구 잡. 여기 사람 찔러 죽이는 마구 마구 찔러 죽이는 거 그런 장면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막 난도질한다. 핵에서 나왔습니다. 자, 난도질하다. 깊게 베다. 깊게 베다. 땅 흙을 괭이 곡괭이 등으로 파다. 갈다. 짧은 헛기침 하다. 입안에서 우물거림 말더듬 늙은 말 몹쓸 말 미국어 택시 기사 그운전사 핵기. 그다음에 교도사의 교도관 매춘부 신문 기자. 세 번째 가축 구유통 벽돌을 굽기 전에 놓는 건조대. 건조대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핵은 여기서 많이 나오죠. 공포 스릴 문화에서 어디? 김봉남 살인 사건인가 거기서 여기 보면은 핵이 많이 표현돼요. 난도질하다 많이 나오고 거기 또 해머 저기 폴드 나오고 땅이나 흙을 괭이 곡괭이로 들인 파다 갈다 요거 많이 나오면 되고 요 장면 본 것 같아요. 감자 캐기 위해서 감자를 막 열심히 캔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딱 죽이는 거. 핵 동물 HCK였습니다. 구어 제기라 해리 왕고고 도대체 스코틀랜드 민물고기 통로를 막는 어량 가축의 꼴시럽.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다음에 그 핵기, 수탑 등의 목둘레에 난 길쭉한 깃털 하나. 핵걸, 핵걸, 핵걸. 다음 집합적 단순해서 수탑의 목둘레 깃털. 몸멋을 마구 자르다. 난도질하다. 토막내다. 여기 보면 핵걸에도 토막내다가 있는 난도질하다. 토막내다 저번에 리퍼 했었는데 핵걸에도 있네, 핵걸. 근데 리퍼가 거의 가깝죠. 난도질하다는 핵이 있고 핵, 핵. 아, 혹시 여러분 탈락이라는 일이나 열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탈락. 이걸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아, 똑같은 말에 탈락하면 전혀 새롭죠. 그 다음에 열공. 열공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똑같은 의미 같습니다. 하이에더스. 하이에더스라는 단어인데요. 하이에더스를 보면은 격식. 일이나 행동 등의 중단. 기사 등의 탈락. 틈, 사이, 문법, 운율의 모음 접속. 해부, 뼈 따위, 열공. 열공. 음문. 그래서 탈락이나 열공은 음문을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죠. 열공이 상피층 혹은 세포 사이에 있는 내용물이 없는 작은 틈새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열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공 그러면은 공부하다라는, 열심히 공부하다는 의미도 있고,
탈락. 나는 이 사람들이 소통이 잘안 되니까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걸 한번 할 텐데. 그다음에 히트 때리다, 묘소를 몸으로 죽이다, 살인, 살해, 습격, 강탈. 빛도 때리다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하지라고 있는데 영국 농부 촌사람 남자 이름 참고서라고 합니다. 그럼 참고서 관련도 많은데 합의 취미라고 알겠는데 속으로 참고서 퍼니가 있고 홀스 참고서로 공부하다 법석을 떨다 벼로 섹스에 빠지다. 애니멀에도 동물 학생서로 자습서 참고서 한뜻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서도 다른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how w o 많이 쓰는 것 같죠? WHO, W, how, W, HOW. 얼마나 어떻게, 낮은 언덕, 종종 있어로, 야, 이봐, 라는 뜻을 쓸수 있는데, 이것도 펀에서 나온 거죠. 근데, 야, 사람 부를 때, 이봐도 야, 부를 때, 머쉬에도 있어요. 속으로 한패, 뼈로 호칭, 여봐, 녀석, 야. 똑같은 발음인데도 의미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럼 how가 구멍, 움푹 팬 곳당, 한결, 밤중, 깊은, 작은 골짜기, 산차. 산차 한번 해봐.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거겠죠. 그다음 인기가 있다, 인기. 먹으로 먹처럼 검은 새카만 인크로스 구역 백열전등. 백열전등이라는 게 가운데가 하얀 빛이 나잖아요. 이게 화이트핫이라고 해서 그 쇠를 달구면은 하얀 빛이. 그거와 같은 의미로서 백열전구를 쓰는 것 같습니다. 백열전등 인기 술 취한 일단 이 정도까지 합니다. 아 여기 보면은 다음 시간에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 펀드 정리를 해야 되고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나라 발음이나 비슷해서 쓰는 거 예를 들어 이끼나 재미나 여기 했던 인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쓰죠. 특히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씁니다. 인기 같은 거. 자 그러면은 하시는 모두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도 하나 좋아, 하나님도 하나 좋아, 예수님도 하나 좋아, 알라님도 하나 좋아, 마리아님도 하나 좋아, 예수님은 더 스프링업 더 이상 없다. 지상 최고신 하나 좋아, 하나 좋아, 하나 좋아. 예. 부모와 자식을 어루만져도 진정으로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근데 부모도 자식한테 배운다고 하죠. 잘난 자식한테 뭐 좀 배우는 게 어디서 그렇습니까? 원래 모두 한 줄기에서 났다고 하니깐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